한때 이용객이 줄어 폐쇄 위기에 처했던 대구공항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. 저가 항공 취향 등 호재가 겹치면서 이용객이 급증해 10년 전 KTX 개통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습니다.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오늘 오전 대구 국제공항입니다. 항공사 티켓 창구마다 긴 줄이 늘어서 있고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도 끝없이 들어옵니다. 국제선 증가로 한층 편리해진 해외여행. 시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. 인원이 많아도 비행기도 대구서 타니까 김해도 안 가고 뭐 전에는 서울도 가야 되고 했는데 지금은 아주 대구서 북경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갈 수 있으니까 아주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. 최근에는 대구 경북은 물론 대전, 울산 등 인근 지역의 수요도 흡수하고 있습니다. 국제공항 없고요. 여기서 이제 다 같은 이제 모임에서 어디 움직이기 때문에 예, 같이 모여가 간다고. 대구공항 통해서 국제선 이용한 거 이번 처음이신가요? 예, 처음입니다. 올해부터 시작된 3대 호재가 대구공항을 되살리고 있습니다. 지난 3월부터 두 개의 저비용 항공사가 잇따라 취항하면서 지난해보다 이용객이 44% 늘었습니다. 취항한 지 7개월 됐고요. 승객들의 반응이 좋아서 내년부터는 상해, 타이베이는 국제선 확대 운행 계획입니다. 군사공항인 탓에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8시간 통제되던 운항 시간이 지난 7월부터는 0시부터 5시까지로 3시간이나 줄었습니다. 운항 시간 편성에 3시간의 여유가 생기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용객이 66%나 늘었습니다. 또 중국인 무비자 환승공항으로 지정돼 요우커들이 몰려오면서 중화권 이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. 올 들어 지난달까지 대구공항 이용객은 109만 명을 넘어 이미 지난 한 해 이용객 108만 명을 뛰어넘었고 연말까지 150만 명을 돌파해 KTX가 개통된 10년 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대구공항 활성화는 경제성 측면에서 신공항 유치에도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. 때문에 대구시는 홍콩과 일본 등 새로운 국제선을 신설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.